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뚝 떨어지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 철원은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영동과 일부 경상남북도, 전남 남해안에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 공기가 건조하면 화재 위험이 큰 만큼 불씨관리에 계속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영하 7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은 2도가 되겠고요. 전주의 낮 최고 기온 4도, 광주 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